유한타증권 부천지점에 박현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현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일단 최근 지장처럼 어려운 장을 진짜 오랜만에 만나본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시국만큼 저의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럴 때일수록 힘내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보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 때문에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저도 지금 9시 39분 현재 참여하고 있으면서 이 상승이 진짜 바닥을 찍는 상승인지 아니면 단순 기술적 반등인지를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도 지금 이 상황을 겪을 때 이게 만약에 마지막 그 하락의 마지막이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주식을 다 사야죠, 당연히. 하지만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금리 인상 부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매수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은 맞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바라는 바닥이라는 얘기를 할 때요. 바닥이라 하면 종가까지 끝까지 쭉 올라서 지금 38포인트 정도 거래소가 오르고 있는데 제 기준 한 70에서 80포인트 정도를 한 번에 쭉 감아 올리면서 그 다음 날도 갭 상승을 했을 때 아 전일 바닥이 형성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렇게 내일 갭 상승 나와도 시장이 출발하면 뭔가 금리 인상 부분이나 우크라이나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된 상태긴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선 정확하게 포인트로 반영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 참여자들 생각에서는 아직은 확률은 좀 적다. 이익 개선이라든지 최근에 시장 살펴보시면 실적이 잘 나온 종목도 팔고요. 떨어지고요. 실적이 안 나온 종목은 개파락 후에 크게 박살을 내는 거죠. 오늘 NC소프트가 비슷한 경우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런 걸 물어보십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진 않았고요. 과거에 제가 겪었었던 4분기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크게 중요치 않는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음 부근 올해 2022년도의 실적 추정치를 보고 주식이 움직였는데 지금은 시장이 워낙 불분명하고 혹은 하락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4분기가 일회성 비용 때문에 빠졌다. 그래서 목표가를 하향한다. 대부분 보면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시장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더 많이 빠진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만약에 시장이 오늘 이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중간중간에 갑자기 많이 튀는 종목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요즘 등금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이 튀는 종목들이 생기면은 평소에 갖고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갖고 있었을 때 평소보다 이 종목은 5% 정도 오르는데 갑자기 오늘 15% 뜬다. 그러면 일부 비중은 줄이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반등이기 때문에 다음을 또 밀릴 수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겪어지면서 시장 바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당장 지금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은 일단 오늘은 종가까지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거. 소위 이제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그 패턴을 얘기를 하는 거죠. N자형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수가 그렇게 형성이 되면은 오히려 시장은 또 종목이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많이 빠진 낙폭과대주 위주로 좀 환호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유 종목이 갑작스레 상승 시에 일부 현금화를 하고요. 그리고 바닥은 끝까지 올라야지 바닥이다. 그리고 시장 안정화된 다음에 매매 타점을 찾더라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금리 인상 등 뭐 악재가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확인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J콘텐츠리 최근에 가장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콘텐츠리는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 컨셉을 할 때, 콘텐츠 같은 성장 섹터도 가지고 싶고, 그리고 리오프닝이 된다 하니까, 리오프닝 섹터도 같이 갖고 있다 하면은, 그에 맞는 컨셉이 J콘텐츠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4분기 방송국은 영업이익이 212억 정도 나왔는데, 이게 주대 원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 같은 작품 공개, 뭐 지옥이라든지 설광화 같은 작품 공개된 게 호실적으로 이끌었고요. 아직까지 적자 지속인데 적자인 이유는 우리가 알고는 극장 부분. 그래서 극장 부분 4분기 영업 손실 160억 정도 적자인데요. 이게 이제 리오프닝을 맞물리면서 메가박스 아시죠? 메가박스로 시장이 매개가 쏠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해서 제일 콘텐츠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은 7만 원, 손절가는 4만 5천 원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심주로 제이 콘텐츠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